이정훈이고요. 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입니다. 예. 네. 잠깐만요. 저만 보고 말씀해 주시면. 예. 왔다 갔다 예. 하시면 예. 영화 속에 크게 나오기 때문에 예. 불안해 보이거든요. 예. 편안하게 저만 보고 말씀해 예. 주시면 되고요. 원래 불교 신자셨다가 기독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좀 롱스토리인데. 제가 이제 종교 체험을 하고, 회심, 기독교에서는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회심하게 된 걸 뭐 기획했거나, 의도했거나 그런 적도 없고요. 그래서 개종하고 싶다고 생각했죠. 한 적도 없었죠.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예, 굉장히 좀 크게 예,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기독교를 워낙 싫어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이었는데 열심히 비판하고 근데 가장 열심히 활동할 때 그때 이제 제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연구도 하고 일종의 이제 NGO 단체였는데 거기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때 특별히 좀 제가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법으로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또 이거 좀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기독교 세력을 좀 제거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연구하다가 활동도 열심히 했죠. 법도 기획하고 그런 활동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극적으로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이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예.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계도 이제 흔히 말하는 좌성향의 이제 대한민국 종북세력들이 많이 종교계 실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단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고 예. 호국불교가 갑자기 이제 뭐 매국불교가 되고 이렇게 그 흔히 말하는 좌파들이 한국의 종교계 불교 기독교 등에서 침투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사실, 이게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그 유명한 그 좌파 사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게 진지전인데, 말 그대로 진지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정체를 갖고 있는 나라냐. 정체성의 문제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을 건국하는데 기독교인들이 굉장한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상 건국을 주도했던 세력이죠. 그리고 이게 한국전쟁 이후에 또 역사를 뭐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을 산업화하고 근대화하는데 또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은 북에서 김일성한테 직접 탄압을 당하고 학살당한 분들이 그걸 피해서 남으로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건국 세력인 동시에 우리 6.25에서 공산 세력을 막아낸 세력이기 때문에 반공을 매우 중시했죠. 한경직 목사님만 떠올려도 금방 이미지가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국 근대화 세력, 건국 세력, 또 반공을 중시하는 세력 이 세력이 와해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년 넘는 진지전을 벌여온 것이죠. 그러니까 서서히 이 각 분야에 침투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또 반복해서 재생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령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을 뭘로 보냐면 사실 이게 국제 정세를 한국 문제를 볼 때 꼭 같이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미동맹이 영구화되고 있다. 요 구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련이 무너지고 나토라고 하는 그 자유세계의 서방세계의 동맹이 영구화되고, 예전에는 저쪽 바르샤바 조약기구 쪽의 멤버들이 나토에 가입하고 이러면서 나토도 영구화되고 있죠. 그런 현상하고 견주어서 한미동맹을 봐야 되는데, 저는 어떤 지금이 아주 격전일 수밖에 없는 게, 저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만약에 이때 한미동맹이 영구화되면서 한국 사회의 성격이, 동맹 영구화의 핵심은 가치 동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다라고 하는 게 영구화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좌파들이 볼 때는 이제 이게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한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이. 그럼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난 문제죠. 저들이 원하는 통일이나 민족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왜 건국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제헌 헌법에서부터 계속 개정돼 왔지만 한 번도 새로 제정된 적이 없죠.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이 만약에 완성 헌법이라면, 제헌 때부터 완성된 거라면, 영토 조항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있죠? 이런 조항들 때문에 또 위헌정당 해산 조항까지 있죠? 이렇게 되니까 연방제 같은 거는 논의하는 게 위헌이에요. 만약에 이게 완성된 헌법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는 그 구조를 만들면 자기들 판을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건국이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좌파들이 공격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또 임시정부가 건국이 됐어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족 통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미래, 정체성,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지켜내냐면, 기독교 세력이 계속 지켜왔어요. 중심이 돼서. 근데 이거 흔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실 불교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 이제 근대화 과정에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셨죠. 그러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 뭐 이렇게 운동권 분들이, 불교를 배경으로 했던 분들이 출소하신 뒤에, 특별히 이제 뭐, 그래서 출가도 하시기도 하고, 불교 시민운동에 뛰어들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도 이제 작용화됐지만, 크게 보면은, 기독교가 제일 큰 대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20년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교묘하게 이제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포장하는데, 사실은 열어서 보면 깜짝 놀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사를 표방하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한국 교회의 흐름 속에서 교회가 부패했다, 대형화된다, 이런 걸 이제 공격하면서 개혁을 외치면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은 개혁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심각해요. 최근에도 드러난 것처럼 아예 그냥 어떤 분이, 이건 주사파들이 만든 셀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사파들이 셀 조직화돼서 기독교에 침투해서 이 지금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들,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내 부패라든가 이런 거를 지적하면서 정의의 세력인 것처럼 하면서 세력을 넓혀요. 그런데 그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는 게, 지금 크리스찬 투데이가 연속 보도했던 것처럼, 저쪽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집단을 보면은, 이게 모태가 됐던 집단이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건데, 여기는 완전 그냥 주사파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의 행적들이 다 이제 증거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교회 청년들 모아가지고 통일 교육 같은 거 시킨답시고, 한국이 영세 중립국이 돼야 된다, 이런 거 가르쳐요. 근데 그게 1987년에
김일성이 내놨던 전략이죠. 그대로 가르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활동들이 주한미군 철수와 연관돼 있고, 그러니까 충격적인 게 한경진 목사님이 반공을 엄청 중시하셨던 분인데, 그 한경진 목사님의 그 숨결이 남아있는 장신대에서 강사가 그 말도 안 되는 주사파 강의를 하질 않나, 그런 현실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마디 더 이제 좀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그 구체적인 네. 것들이 있더라고 했는데 네, 네. 그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그 이제 이게 위장해 있는 게 평화를 위한 활동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을 위한 활동들이라고 위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북한 애들 주장하고 다 일치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게, 해산된 통진당이 내놓는 통일 방안을 보면 북한하고 똑같죠. 거의 차이가 없죠. 그것처럼 통일을 위한 교육이랍시고 기독교 젊은이들을 가르치는데, 대부분 보면은 북한에서 얘기하는 통일론, 그 다음에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 이런 게 일치하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의 최초로 목사라는 분은 실제로 평양에 갔다 오신 분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페이스북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 미니 홈피, 거기에 이제 장군님을 칭송하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인데, 지금도 보면은 기독교를 포방하지만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단들이 하는 걸 보면 기도문이나 기도 내용이나 신앙 활동들이 우리가 보면 뭐지 이게? 무슨 피조물들, 흙에 감사기도라고 뭐 이런 짓들을 벌여요. 그러면서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은 공동체, 마을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순진한 청년들을, 기독교 청년들을 봐라, 여기 대안적인 썩어빠진 기독교가 아니라 아름다운 기독교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을에 살게 해본다든가, 아니면 끌어들여가지고 의식화 교육을 시키면서 좌경화 시켜버리죠. 그런데 제일 심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반도 영세 중립국과 같이 북한이, 특히 이제 김일성이 공식적으로 1987년에 통일 방안으로 제시한 것을 그대로 가르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 있죠. 이제 이런 데서 한번 물이 들면, 예를 들면 고신교단 같은 교단은 전통도 있고 장로교 교단 안에서 보수적인 좋은 교단인데, 거기 젊은이들이 기독교 청년 아카데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주사파 셀 조직 논란이 있는 그 단체에서 운영하거든요. 여기만 갔다 오면 애들이 반항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대들고 분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한번 고신교단에서도 SFC라고 청년 조직이 있었는데 대단히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벌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잠식해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석기 석방하라, 그리고 이석기한테 인권상도 주시고, 불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분들도 원래 유명한 분들이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맞먹는. 그런데 이분들이 또 서로 연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종교 화합 이런 얘기를 쓰지만 사실은 목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선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북을 추종하고 북의 대단 전략을 그냥 수용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려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다른 분야들, 이미 교육, 문화 뭐 모든 영역이 그분들한테 접수당하고 있지만, 그나마 지금 마지막 희망이 이제 저는 교회라고 보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잠식당하면 정말 이제 대한민국에는 저항 세력이 사라지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 진진을 통해서 이제 문학이든 전기든 종교계까지 언론계는 물론이고 다 침투해서 이들의 목적은 어쨌든 이제 주사파의 어떤 성공이건데요. 근데 문학계를 예를 들면은 이제 대중선동, 그 다음에 이제 언론 정학 쪽으로 보면 이제 뭐 가짜 뉴스라든가 뭐 여론조작 이렇게 되더라면 종교계를 제가 봤을 때는 종교계는 이렇게 쉽게 건들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기 때문에 이들이 종교계를 타겟으로 했을 때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뭘 이제 거세를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기독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반공의식이 투철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태생 자체가 주로 서북 지역에 그 평양 대붕 이후에 북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분들이 공산화되면서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되고 그분들이 남하하시면서 월남하시면서 한국교회의 주축세력이 되고 또 근대화의 주축세력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질이 반공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은 한국을 결국 뭐 건국세력도 기독교 세력이 중심이 됐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 보수 우파를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헌법 정신을 지키고 있는 집단이 사실상 개신교 집단이 제일 강력한, 그리고 이게 또 80년대 이후에 많이 또 이 부흥이 돼버렸기 때문에 기독교인 수도 많고 또 기독교의 특성상 응집이 잘 되죠. 근데 공통된 기반이 반공, 자유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특별히 또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는 헌법 정신을 지키자 이런 게 또 투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거나 약화되지 않으면 저 그 주사파들이 원하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 또 이 주사파들이 볼 때 제일 위험한 건 기독교 세력은 항상 미국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보수 세력도 미국의 남침내교라든가 강력한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를 만들어낸 그런 분들하고 또 연계되죠.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한 공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럼 언제라도 대한민국을 그 적화시키거나 이러고 싶을 때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또 미국과 연대에는 남한의 기독교 세력들이죠. 근데 이거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무력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맞서 싸우면은 싸우다 보면 세지지 않습니까? 이쪽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침투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기독교 내부에 이미 주사파들이 많이 체계화돼 있었어요. 그 김일성을 만났던 문익환 목사라든가 그쪽 세력들이 지금도 있죠. 그래서 교단을 큰 교단을 형성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건데 뭐냐면 동성애가 인권이다 하면서 맨날 그거 이 서구에서 싹 점령해 들어왔던 그 전법 있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정치투쟁의 전면에 내세워서 소수자를 보호한다라는 명목으로 혐오표현 금지시키고 그래서 다른 사람 이분 다 맞고 자기들만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좌파의 전략 전술을 쓰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하나 보면 희한하게 기독교의 탈을 쓰고 있는데 이슬람에 굉장히 친하죠. 그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런 거 광고도 해주고 그러면서 기존의 건강한 교회들을 이슬람 혐오 세력으로 몰아요. 동성애 혐오 세력, 이슬람 혐오 세력, 혐오 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죠. 그래서 막 그걸 뒤집어 씌우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가짜뉴스 제 유포 세력이다 이런 것까지 뒤집어 씌웠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해요. 그러면서 들여다보면은 통일 얘기는 거의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따르고 그러면서 동성애랑 이슬람을 굉장히 옹호하면서 지지합니다. 이게 삼박자가 같이 가요. 그런데 이 집단이 과거에는 한 교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보수 교단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장로교 내부를 다 장악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운동도 해요. 왜냐면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 이래가지고 그분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통일부총리도 하셨던 한한상 박사. 한한상 박사님이 끝내주는 강연 하셨죠. 최근에도 통일 강연 하신다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악마였다. 자기가 북한 가봤더니 북한은 벌써 이제 미 제국주의와 싸우겠다는 구호도 없애고 진짜 평화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꾸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우리 남한 사회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악마가 있었다. 이따위 강연을 막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악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인권 침해나 인권을 말살시키는 북에서 탈출하신 분들이 현실을 고발하는 게 어떻게 그게 악마화입니까? 북한의 현실을 그냥 그대로 기술해내는 거지. 증언하시는 거고. 근데 그분들이 악마화돼 있다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인권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 실상을 토로하는 게 북한을 악마화시키는 거면 그럼 저도 악마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당신들이 악마예요. 그리고 예전에 나치에 부역했던 애들보다 더 악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점점 외연을 확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럴듯하거든. 평화. 그 다음에 이분들은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냐? 그럼 그것도 안 믿어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훌륭하신데 굳이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굳이 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겠냐. 그냥 뭐 석가모니처럼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교의 교조 정도로 그렇게 보면 타협이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게 마치 되게 진보적이고 합리적인 기독교고 저처럼 예수님 외엔 길이 없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 떨어진 그 마치 근본주의 또라이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게 또 먹혀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되게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외피를 쓰고 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북한도 용서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의 본질이 사랑이신 게 맞는데 모든 거를 존재하는 악이나 발생하는 악들을 다 인정해 주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누가 지금 살인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리는 게 사랑이지 살인을 잘 하시라고 힘내라고 밥도 사주고 무기도 구해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게 뭐지? 그러면서 몇 개 단체들을 또 만들어서 연합해요. 근데 이분들이 항상 같이 주장하는 게 북을 포용하자. 그리고 김정은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말자. 손잡자. 그 다음에 동성애는 인권이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동성애는 죄다. 이런 거 이 사람들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젊은이들 거기 속아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교회는 부패 세력이야.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걸 이제 몰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종교인 과세의 부당성 한번 주장했다가 지금까지도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부패 옹호 세력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도 되게 황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아니 뭐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봤을 때 지금 여러 종교 집단 중에 교회가 재정관리를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정부가 기재부가 과세안을 졸속으로 만들었을 때 초창기에 이제 우리 교계랑 협상 전에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불교 항목에 6세 이하 자녀 보육비 이런 게 과세 항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계종에서는 제가 왕년에 조계종에 있어봐서 아는데 6세 이하 자녀가 걸리면 나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게 들어있는 거 보고 이게 기독교 거를 만든 다음에 형평성 논란을 대비해서 껴맞췄구나. 그리고 과세에서 중요한 건 형평성인데 스님은 수행자죠. 목사님하고 성격이 달라요. 근데 두 직종을 어떻게 형평성에 맞춰서 과세할 수가 있습니까? 넌센스지. 그러니까 이건 만약에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과세하려면 신부, 목사, 스님을 과세하려면 어떤 천재가 나와도 정말 힘듭니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잡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형평성이 깨지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거 비판하면 난리가 나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회 장부를 정부가 들여다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금 흐름을 보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보고 싶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좌파 정권과 그걸 옹호하는 이 주사파 세력들하고 짝짝꿍 그러면서 뭔가 교회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교회 내부에 침투해서 지금 상당한 세력을 확보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아, 문익환이라는 분이 진짜 목사 맞냐? 저분이 갖고 있는 신학이 제정신이냐? 그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계시는 게 있는데 통일신학이라는 게 또 있어요. 기독교는 주체사상과 반드시 대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뭔 짓이야 이러는데, 그런 걸 설파하신 분이 무사히 이화여대에서 정년을 맞이하시고, 또 무슨 기념 출판물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과거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강정구 교수가 와 박순경 교수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런 막 그 감사 인사 이런 것도 실려있고, 제가 그거 읽다가 몇 번을 배꼽을 잡고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도 희한하고, 그러니까 김일성이 신이면 신학이죠. 김일성 신학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예수교랑 양립 가능합니까? 김일성교는 우상숭배인데. 근데 이런 짓거리들을 벌이는데, 과거에 80년대나 이런 지금 집권 세력이 된 정신 나간 주사파들한테는 수령님 얘기하면 귀가 솔깃할지 몰라도, 요즘 제가 대학에서 만나는 젊은 애들은 수령님 얘기하면 웃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새로운 버전, 인권을 존중하는 매우 진보적인 기독교 이러면서 동성애가 인권이다 이런 짓거리들을 해서 젊은이들을 현혹시키죠. 그리고 이슬람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북유럽이 겪는 상황, 그다음에 유럽의 난민 문제 이런 걸 볼 때 한국이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은 전부 이슬람 혐오자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은 뭡니까 그러면? 아, 일본은 워낙 싫어하시니까 여기서 괜히 언급하면 안 되겠네. 근데 어쨌든 신기한 건 뭐냐면 평화를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시고 이런 분들이 북한 인권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평화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변질시키고 신학을 오용해서 젊은이들을 속여서 세력을 확장하는 이 방식이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뉴스앤조이가 지금 주사파가 주사파 숙주의 셀 조직이다. 그게 지금 거의 논란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입증 가능한 그런 걸로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 주사파 단체들을 지원하는 한빛누리재단이라는 데가 거의 경제범죄의 온상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지원하는 그 언론이라고 주장하시는데 이분들이 하는 활동을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친북 종북 성향의 통일론, 그 다음에 기독교가 거기에 동의해야 된다고 계속 설득하고,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슬람 옹호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삼박자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미와 결국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연구화를 막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결국은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거나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원하는 통일은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그걸 향한 모든 진지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후의 보루, 반공의 상징, 개신교까지도 이제 장악해 들어왔다. 자, 이어서요. 알고 있구나. 예전에는 이제 불교 신부로 계실 때 좌파 운동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종자연이라는 곳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그때를 회상하면 느낌이 어떠신지, 어떤 활동을 하셨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뭐 그분들 자유니까, 주관적인 또 신념이 있으셔서. 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종교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불교 신자로서 그렇게 투철한 신앙관이 있다든가 그런 건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불교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게 범신론하고 유물론은 잘 통해요. 뿌리가 같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치 루이 알티세르가 구조주의와 막스의 교차로인 것처럼 저는 이제 범신론과 유물론의 교차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일 제 눈에 거슬리는 건 사실 개신교 집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것이 한국에 필요하고 한국의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본주의가 악이라고 생각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불교적 사유가 물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있겠지만 저는 당시에 불교적인 사유가 사회주의적인 거랑 소통 가능하고 또 소위 이제 그 민족적인 정서 그러니까 불교적인 정서가 있으니까 설득하기도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러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세력이 개신교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하면 축소시키거나 사라지면 제일 좋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국민들께서 난 종교가 싫어. 저 사람들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사실은 지금 체제를 유지해 주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 안에 종교색을 다 없애자. 이런 거 운동 벌이면은 동의하시는 학부모들 많으실 거예요. 본인이 주사파가 아니어도 좌파가 아닌데도 근데 그렇게 되면 주사파가 기승을 부리고 좌파들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매우 용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교가 아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념들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려움에 빠졌던 게 국공립학교에서 성경책 다 치우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근데 한국도 이제 그런 풍조를 들여오는 것이죠. 그리고 반지성주의라고 아예 미국에서도 60년대에서부터 기독교가 반지성주의의 상징으로 이렇게 공격당하면서 미국이 많이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이제 아까도 제가 동성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동성애자를 차별하거나 그분들을 뭐 어떻게 괴롭히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혐오라고 하지만 동성애자를 혐오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럽의 신좌파들이 동성애를 성정치 성혁명의 전략 전술로 활용할 때 주로 했던 것들이 뭐냐면 자유를 침해하는 거에 길을 열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시하는 건 뭐냐면 자유를 수호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냉전 시대에 자유를 지켰던 유명한 서방 국가들, 전통 있는 영국, 심지어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한 게 뭐였냐면 그런 거예요. 자,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통 있는 서방 사회가 표현의 자유 억압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동의해버리는 거죠. 이게 뭐지? 그랬더니 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은 제재해도 된다. 막아도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의 조단 피터슨 교수가 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데 이분이 아니 젠더 이데올로기 비판했다가 나치라고 맨날 몰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시위하고 대학에서 쫓아내게끔 만들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외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 그걸 표현할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넌 나치라서 없다. 아니 왜 제가 나치입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만들어져가지고 미국도 한동안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그러니까 올바른 것만 말해 이렇게 됩니다. 뭐가 올바른 건데? 기준이 뭔데? 지들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들이랑 생각이 다르면 안 올바른 거지. 그러니까 다 입을 닫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만 말한다 이러면 승리하는 거죠. 근데 그걸 끌어낼 때 뭘 주로 내세우냐면 소수자의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동성애라는 행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도덕적 윤리적 논쟁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건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성애가 만들어내는 보건적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한 의대 교수가 자연스럽게 감염 경로라든가 남성 간 동성애가 위험하다든지 질병관리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언급만 하면 혐오야. 이렇게 돼버리면 아니 교수가 연구를 발표를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의사선생님이면서 교계의 장로님인 임영진 장로님 같은 분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정치가 과학을 이기면 큰일 난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치가 과학을 이겨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거짓말이 판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저는 뭐냐면 전문가들이 양심껏 소신껏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라. 근데 그럴 때 주로 요 동성애나 이슬람이나 그리고 이슬람이 왜 소수입니까? 인구로 보나 힘으로 보나 이 이슬람이 소수다.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룰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이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당시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회주의자 관점에서는 양립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개신교 세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시키고 무너뜨리고 하는데 기여를 하고 공적 영역에서 선교가 불가능해지고 그러니까 미국도 바보였던 게 성경책 치우고 크리스찬이 아닌 척하는 게 젠틀한 척을 오래 해왔어요. 그러다가 무슨 꼴을 당했습니까? 아니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자유를 뺏기고 그런 바보짓들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새로운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유를 억압하는데 동의하면 그 사회는 추락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자에게 대부분 감동 있는 간증들 보세요.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럼 선생님이 사랑으로 제자를 양육하면서 제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전통들을 이상하게 말살시키려고 하는 거는 자유를 뺏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나락으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을 다 북한처럼 타가소에 보낼까요? 그리고 종교로부터 청정한 지역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위험한 좌파적 사회죠. 근데 저는 그거 용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그 자유를 지키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근데 너무 또 과해가지고 지나친 것들이 부작용이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만 가려내면 되는 거지. 아니 부작용 나오니까 전면 금지시켜 이런 짓들을 벌인다는 게 이제는 아예 기독교계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도 아예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풍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헌법 개정한 적도 없는데 근데 거기에 왜 동의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과거의 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영역에서 종교색을 완전히 탈색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종한 후에 정신 차리고서 그런 흐름이 위헌이라고 발표도 했었어요. 그랬는데 위헌이라고 발표하면서 제가 제기한 문제가 결국은 불교계에도 이게 부메랑이 돼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 종교를 사라지게 하는 게 쾌적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그런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여러 종교 중에서도 불교나 캐톨릭은 타협 가능해요. 근데 타협이 안 되는 집단이 개신교입니다. 특히 종교개혁의 정신,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장로교하고는 타협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장로교가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 타협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그게 충격이지만
제가 기독교를 공격할 당시에는 제일 타협 안 되는 집단이 한국에선 장로교 집단이기 때문에 보수신학을 하는 집단. 이 집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거나 붕괴시켜야만 한다. 이런 굉장히 강렬한 투쟁의식이 있었죠. 지금 어쨌든 그 언론부터 해서 뭐 정치계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종교 탄압, 어떻게 보면 이제 기독교 탄압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많이 있고 있는데요. 그 이제 시발점이 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태극기 집회에 시초가 됐던 이제 에스더 기도 운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에스더 사태에 대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그 어떤 좌파들이 이제 타겟을 맨 처음에 그쪽 잡아왔을 때 예, 예. 그 에스더 사태에 어떻게 됐으면 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실 완전히 에스더에 대해서도 거의 뭐 조작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계에서 주로 우리 활동을 많이 하시는 다른 활동가들, 뭐 다른 교수님이나 뭐 의사 선생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뭐 에스더의 지령을 받아갖고 뉴스 가짜 뉴스 만들어서 유포시키는 사람들처럼 막 한겨레가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 피해자들 보면은 다 제가 아는 분들인데. 그, 뭐, 지령받고 이럴 분들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지령을 받아. 그리고 에스더가 마치 대단한 단체여갖고, 막, 사람들을 다 좌지우지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저도 에스더에 몇 번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에스더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권사님들 특히.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그 다음에,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에스더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애국심이 강하세요. 근데 애국심이 강한 게 왜 나쁜 겁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게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악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저주하고 해리라고 욕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처절하게 저주하고 그게 악이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에스더 운동은 예를 들면 미국에서 헌법적 애국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미국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미국에도 애국적인 분들이 크리스천이 많으세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크리스천이시고 또 미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과거에는요. 과거에 이승만 박사님도 그러셨는데 감옥에서 회심하실 때 첫 기도가 뭡니까?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국 기독교도 시작부터 자기 가족이나 편협하게 자기랑 가까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아니고 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한국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 어머니들 눈물로 기도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더는 사실 그런 정신을 계승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교사들, 권사님들, 퇴임하신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거기서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 또래 권사님들 다 기도하세요. 그런 좋은 단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 한국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많은 청년들, 젊은이들 에스터에서 많이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단체를 마치 무슨 엄청난 정치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제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럼 저도 아주 악한 놈이네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악한 놈이네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에서 보직을 할 때 아침에 꼭 그 학교에 오면 캠퍼스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니 교수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다니 악한 교수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 학교를 해서 자기 교수가 기도하는 게 그러면 제가 있는 학교가 기업이 세운 학교, 정주영 회장님이 세운 학교니까 재벌 잘 되라고 기도하는 나쁜 놈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니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하고 동료 교수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학교 재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학교가 잘 되길 기도하고 나라가 잘 되길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를 모여서 매우 열심히 하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를 마치 무슨 음모를 만들고 막 엄청난 정치 음모를 꾸미는 집단인 것처럼 막 매도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모 눈에는 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광우병, 뇌송송 구멍탑 이런 걸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가짜뉴스의 제작자이자 유포자인 분들이 우리가 그랬으니까 쟤들도 그러겠지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일련의 사태들, 교수님 못해서 에스더부터 해가지고 지금 모양새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지금 침해하고 무너뜨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 종교의 자유가 무너진다는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 이건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 발달된 나라들, 그러니까 법치가 정착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쭉 살펴보시면 기본권 중에서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돼요. 근데 거꾸로 지옥화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법의 역사를 볼 때 신기한 게,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사실은 이게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원조는 사실 칼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를 헌법적인 관점에서 기본법으로 세팅하고자 했던 노력들, 이게 사실 칼빈에서 시작돼서 계속 발전하면서 미국 헌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쭉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제가 봤을 때 정신적인 기본권 중에 종교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양심의 자유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가 항상 같이 묶여서 다니죠. 근데 이 인간의 주요한 자유인 정신의 자유를 법으로 보장해주고 이걸 침해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는 나라일수록 훌륭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사람이 살만한 나라가 돼요. 중국 공산당이 하는 짓을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텐데,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독재를 강화하고 이런 것을 벌일 때 제일 주력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 탄압이에요. 종교의 자유를 말살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도 하고, 또 감시 카메라를 달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다 감시해요. 습격해가지고 다 체포하고 또 폭행하고 또 재판 없이 굉장히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벌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자유가 없는 나라에서는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 뭐 중국의 위성 국가가 되면 어때, 밥만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빼앗고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체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배 터지게 먹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연구하다 깜짝 놀랐는데, 유엔이 선정한 기아 국가들이 있어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때 저도 속았던 게 뭐였냐면, 2014년에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그 유엔 식량 계획에서 활동하는 미국 교수님을 만나면서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왜 몰랐을까? 나름 샤프한 척하는 자였는데 그걸 되짚어 보니까, 지금도 샹하이에 가면 마천루들이 엄청나죠. 그걸 보고 제가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기아 국가일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 보세요. 그 세계 유엔 식량 계획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아 맵이 있습니다. 헝거 맵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이 있는 나라는 색깔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색깔이 파란색인데 중국은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는 4%에서 15%가 기아 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에.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발전했는데 기아가 있어? 시골 지역이나 벽지로 갈수록 인민의 삶이 엄청나게 척박한 것이죠. 그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평등을 부르짖는 공산당이 집권을 하면
격차 사회가 더 강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특권을 누리는 소수만 누리고 나머지는 다 그지 상태 아닙니까? 박탈된 노예 상태. 근데 중국은 그나마 밥을 안 굶는 사람들이 늘어났을 뿐이지 기아의 고통을, 그리고 자기 정부가 그거조차 해결을 못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GDP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뭐합니까? 자기 국민이 기아선상에 있는 거 하나 해결 못하는 자들인데, 그게 공산당의 본질이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센 박사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자유로서의 발전이라는 책을 쓰셨죠. 자유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기아에 허덕여도 자유가 보장된 나라는 기아로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기 때문에, 언론이 자유롭기 때문에 기아 상태에 있는 거를 다른 나라에 알릴 수가 있죠. 그리고 원조도 받을 수가 있고 구호물자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자유를 체크하는 척도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느냐, 얼만큼 허용하느냐가 자유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된 나라일수록 선진국이고 법치가 안정돼 있고 민주질서가 작동됩니다. 근데 종교의 자유를 박탈한 나라일수록 자유를 뺏기고 인간이 노예화되고 이런 억압의 상태가 돼요. 그걸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경고하냐면,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종교의 자유를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 이런 미명하에 자꾸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서부에서도 허용되고 있어요. 캐나다가 이미 넘어갔고 영국은 진작에 뺏겼고 자유를. 근데 자유를 지켰던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신좌파들이 설쳐서 획득한 결과예요. 근데 한국도 그렇게 가려고 하죠. 근데 우리는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도 표현의 자유를 지켜냈죠. 그렇기 때문에 반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도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면 다른 자유들이 같이 시리즈로 보장이 됩니다. 이 역사는 사실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신앙인의 양심과 종교 실행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자유들,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법인 설립의 자유 이런 것들이, 또 민사상의 자유들이 다 보장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죠. 그러니까 거꾸로 자유를 뺏을 때는 종교의 자유부터 뺐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박탈된 나라일수록 인간이 억압돼요. 근데 그걸 똑똑히 보시고 우린 그걸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그걸 지켜내는 방향으로 갈 때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에 대해서 이만큼은 중국인을 꼭 하고 싶다. 네,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는 꼭 지켜야 된다. 특별히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정신적 자유, 그러니까 사상, 양심, 종교, 이게 기본이죠. 항상. 근데 이걸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같이 보장되어야만 정말 나의 사상과 나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만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됩니다. 건전해지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사상들이 서로 또 각축을 벌이고 경쟁 관계에 있을 때,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표명하는 신앙과 사상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으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이 경쟁 관계 속에서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고 또 획일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옳은 것만 해야 돼 라는 식의 것들이 좌파들이 하는 생각인데, 그게 체계화돼서 자유를 박탈하려고 할 때, 만약에 국민들이 의식이 없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래 자유 좀 뺏기면 어때, 당장 밥 먹는데 상관없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회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공산당이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고 자유가 없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중국에선 구구를 자유롭게 쓸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런 통제와 제재를 하겠다는데 자꾸 허용하고 이러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그런 식의 잘못된 좌파 사상에 빠져서 내 자유를 뺏고 내 자유를 억압하겠다는데 별 생각 없이 사실 침묵하는 것도 동조거든요. 침묵으로 동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걸 지지한다거나 이렇게 돼서 우리 자유가 빼앗기고 축소된다면 결국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좋지 않고 그리고 한국이 추락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미 많이 무너지고 추락하고 있지만 마지막까지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자유다. 자유를 지켜내면 그 안에서 다시 권력을 비판할 자유 그리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집권 세력을 비판하거나 소위 586 운동권 세대를 비판하면은 갑자기 가짜뉴스 유포자로 몰리거나 여러 가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구조 자체가 이미 이게 많이 우리가 전체주의화되고 있다.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 그러니까 숨쉬는 공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그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는 한 홍콩의 노 교수님이 계신데 미국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고향인 홍콩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슬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자기가 사랑했던 고향 홍콩은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바뀐 거는 깃발 하나인데 과거엔 영국기가 휘날렸는데 지금은 중국의 오송홍기가 휘날리는데 그거 하나만 바뀐 것 같지만 공기가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자유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보장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 요거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꼭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될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자유를 우리 대에서 빼앗기거나 축소되거나 스스로 자유를 뺏기는 걸 용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큼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당당하게 자유를 지켜내자. 그러면 회복의 기회는 옵니다. 근데 자유를 빼앗기면 노예가 되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해서 반드시 자유를 수호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카메라를 보죠. 카메라를 보시면서 국민들한테 특히 이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모르는 국민들이나 그다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나라를 사랑하는데 본인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국민들 그냥 아무런 힘 없이 지금 자유를 뺏기고 있는 국민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제 대국민 메시지죠. 국민들한테 그것을 한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카메라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이정훈 교수님, 테이크 나인. 예, 그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사실, 한국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위험한 세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경각심을 잃고 그래서 이게 그냥 선량한 우리 이웃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관용의 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어느샌가 사상의 자유 물론 이 자유가 중요합니다. 제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자유라고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자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생존 기반 자체를 허물자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세력들은 그 활동을 자유로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산된 통진당이 왜 위헌 정당인지 생각해 보시면 그건 정당의 자유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세력이 전복시킬 수 있게 보장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자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많이 놓쳤지만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그 배경 속에서 헌법을 수호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느냐? 근데 그 헌법적 가치 중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특별히 저는 자유를 수호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사파도 문제고 지금 586 소위 학생운동을 하다가 권력을 잡은 자들의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또 특별히 애국심이 있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끊어가야 되겠죠? 이제 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모여서 비판만 한다고 무엇이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욕을 효과적으로 아주 찰지게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세력이 붕괴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겁고 애국심이 강한 것들을 활용해서 자기 계파의 세력을 늘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계파 정치를 하고 자기 정파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이용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우리가 공부하는 보수가 돼야 됩니다. 공부하는 우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충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시다 이런 걸 외치는데 자유민주주의가 뭐죠? 그럼 잘 모르는 이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사파를 비판하고 좌파 정권을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들을 풍자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욕만 해서는 세상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또 진실을 알리려고 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음모론에 빠지기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한미동맹의 중요성, 그 다음에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정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파 스스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약한 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거에 또 약합니다. 우리가 모이고 외치고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까 진지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안토니오 그람시가 얘기했던 진지전을 좌파들은 20년간 벌여왔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은 각 분야에 침투해서 자기들의 지지 세력을 늘리고 설득하고 이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우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CNN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주류 언론이 넘어가서 좌파들 편을 들어도 끄떡없이 미국의 우파들이 선거에서 지지 않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하고 확산시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많은 은퇴한 리더들이 재능 기부를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시마다 또 각 주의 주요 도시마다 이 인스티튜트가 활성화돼서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만들고 여기에 여러 가지 물적인 지원 또 인재들은 자기 재능을 지원 이렇게 해서 후배들 키우고 다음 세대들을 교육하고 계속해서 양성해낸 것이죠. 심지어는 어떤 호텔에 하루 종일 가둬놓고 가뒀다 그러면 뭐하지만 모여서 샌드위치 하나만 먹어가면서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리더들을 양성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힘이 돼서 또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강력한 정치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죠. 우리도 모이고 분노하고 욕하고 외치는 걸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실을, 트루스를 확산시키고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이것이 더 전파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우파들이 SNS에서의 활동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캠페인, 심지어는 시위도 체계적으로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기법들을, 테크닉들을 개발해서
확산시키는 것들을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여러 가지 선거에서 우파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외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상황인식, 그 다음에 정확한 지식, 그 다음에 제대로 정제된 정보, 그리고 테크닉,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지켜나가야 될 헌법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해내고 또 전파하고 확산시킬 때만이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좌격화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 그 많은 중도에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나라를 이렇게까지 꼭 그걸 모를까? 망해가는 걸 모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뭐 설마 거기까지 가겠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데올로기라는 이런 부분들에 도취되면 어떤 나라나 어떤 앞뒤가 안 보이는지 이런 데 대해서도 좀 한번 인센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게 항상 이제 이야기하면서 네 말이 맞는데 근데 설마 거기까지 그걸 모르겠냐 이런 데 대한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이 좀 혹시 저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내의 좌파가 확산되고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기독교가 뭐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뭐지? 이런 교리 교육을 제대로 안 한다는 데 저는 그 원인을 또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맞습니까? 이럴 때 그럼요 이러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접근합니다. 자, 저는 예수는 역사다. 그 영화 다들 보셨을 텐데 예수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걸 믿는 거랑 그 다음에 그냥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합니다. 뛰어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분들도 역사적 예수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에 주목합시다 이러면은 크리스찬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기독론을 정통 기독교와 다른 걸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은 상태라면 점점 이들이 이상한 걸 내놓을 때 감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위험성은 뭐냐면 이상한 걸 내놓는데 하면서 스스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설득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랑 같은 구조를 보냐면 이단들이 기독교인들을 설득하는 방식하고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듣다 보면 그럴듯 하거든요.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다음에 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해 본 적이 없는 것도 위험의 한 큰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반지성주의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에서도 63년도에 호프스테터 교수라는 사람이 미국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을 쓰면서 기독교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마치 기독교 신앙이 지성과 대립되는 것처럼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지적 허영심이 있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지적인데? 이러면서 기독교의 미덕이라든가 정통 기독교를 버리고 이상한 좌파 사상에 이데올로기에 빠진 것들을 수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굉장히 지적인 사람인 것 같은 허영심을 충족하는 이런 구조를 또 좌파들이 잘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소위 유행하는 좌파 철학자들 뭐 데리다라든가 락강이라든가 이쪽 포스트모던 계열의 많은 철학자들의 이론은 사실상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심지어는 그 지적이라는 철학자가 유행할 때 누가 그런 걸 지적했는데 오늘 미팅에서 지적을 읽는 남자를 만났다 뭐 이런 게 SNS에서 떠돌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좌파 사상을 소비한다는 것 자체가 지적 허영심을 충족해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저는 100% 단언하건데 지적을 제대로 이해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한 20% 정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강력한 것이 뭐냐면 파괴력이 강한데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0% 이해하기가 전문가가 아닌다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조던 피턴스 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5% 이해한 사람, 10% 이해한 사람, 20% 이해한 사람들이 그룹을 형성하면 갑자기 이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확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확산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건 허무예요. 해체와 허무입니다. 진리는 없다예요. 그런데 진리는 없다라는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걸 그걸 진리로 삼는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설이 만들어지면서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지성적인 사람들로 몰아붙여버립니다. 해체의 결과는 사실 멸망이죠. 그래서 에릭 제무르라는 프랑스 작가가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국내 언론들이 제가 이걸 소개했더니 아, 그 에릭 제무르는 극우파인데 역시 극우파끼린 통하나 봐 이런 식으로 저를 비판하기도 하고 했는데 에릭 제무르의 말에 100% 동의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프랑스가 왜 자살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파들의 허위의식은 신기합니다. 뭐냐면 이들은 넓은 마음으로 이민자들을 다 받아들이자 무슬림 이민자들 오케이 이런 주장을 하다가 정작 본인은 밤에 그분들과 마주치는 걸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습니다. 해체를 외치지만 결국 해체된 상태에서 도덕이 무너지죠.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이게 폐륜의 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은 도덕 폐기론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윤리가 붕괴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에 쩔고 무분별한 이민정책으로 이슬람화된 거리 이런 것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유럽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근데 이때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해체한다는 것은 그러나 현명한 사람들은 해체보다는 수호를 하죠. 뭘 수호합니까? 헌법의 기본 가치들 그리고 자유와 그래서 법치와 이런 것들을 수호해내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법치가 살아있으면 가짜 정의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적폐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정한 법이 실행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호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체와 맞서라. 포스트 모더니즘에 맞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와 진리를 수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